시대별로 쭉 발전해 오면서 뭔가 그 특성들이 있겠죠? 그 특징들. 시대별 특징도 있고 언어별 특징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언어들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프로그램 언어를 세대를 구분할 때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네요. 한 가지 방법은 어셈블리어, 그다음에 고급 언어를 비구조형 고급 언어, 구조형 고급 언어로 구분을 했고요. 비구조형이란 얘기는 알골 60 이전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포트란하고 코볼. 여러분들은 구조형 언어들만 봤기 때문에 그 비구조형 언어를 체험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쉬운 예로 들면 if else 문의 경우에 여러분들은 if else 문을 서로 막 중첩해서 사용하죠. if 또 if else else if 물론 if 문하고 또 반복 문도 섞어서 막 써요. 이런 게 자연스럽잖아요. if 문 반복 문을 nested 이렇게 섞어 쓰는 자연스러운데 비구조형 언어에서는 그게 안 돼요. if else if가 구조적으로 되어 있질 않아요. 그냥 if 문 딸랑이에요. if 하면 문장 하나 실행되고 else인 경우에 문장 하나 실행. 아주 원시적인 if 문. 그게 비구조형 언어에서 특징이었었고요. 구조형 언어는 알골 60 이후에 그 조건문 반복문이 요즘처럼 매우 플렉서블하게 편하게 쓸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구조형 고급 언어 로 고급 언어를 둘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5세대는 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상 알골 60을 기점으로 해서 명령형 언어들은 거의 완성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 완성된 모습의 꽃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점에 있는 두 언어가 IBM의 PL1, 미 국방성에서 에이다. 이두개 언어가 이제 이 구조적 고급 언어로서의 거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로서 이미 완성됐는데 그 다음은 이제 조금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4세대 뭐 파일 처리, SQL 문이라든지 SQL 문은 사실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죠. 또 이제 명세 언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직접 코딩을 다 하고 있는데 if문, for문, switch문 사용해서 직접 코딩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조금 더 추상적으로 내가 데이터가 만개가 있고 그 만개 데이터는 정수 값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소팅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 라고 이 내용을 뭔가 분명하게 딱 써주면 알아서 소스 코드 문장들 만들어주는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4세대에서 주로 연구를 많이 했던 거고 실제 성공은 그러니까 자동 프로그래밍인데요. 자동 프로그래밍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만큼 되진 않았지만 그거랑 비슷한 것이 SQL 문, 그다음에 레포트 제너레이션. 레포트 제너레이션도 어떤 데이터를 쭉 주고 형식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생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SQL, 보고서 작성, 이런 형태에 관련된 그런 언어들이 4세대 언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5세대 언어는 그 이후에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언어들을 고급 언어보다 이제 한 수준이 더 높은 언어들이고요. 견해가 다른 것은 뭐별 차이는 없네요. 이 고급 언어를 둘로 나누었느냐? 기계어 빼고. 대신 기계어를 넣고 고급 언어 이것을 하나로 간주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네요. 여기 초고급 언어의 예를 프롤로그하고 set l 예를 들었네요. 뭐 set l이라는 언어는 뭐 여러 우리가 직접 체험할 기회는 없을 텐데요. 2000년대의 대표적인 언어로 C#이
닷넷 환경에서 C#이 있었고요. 또 마크업 언어. 사실 마크업 언어도 우리 소프트 개발자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죠. XML, HTML, XML, 뭐 JSON 뭐 이런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요즘은 이 마크업 랭귀지도 언어에 포함해서 언급을 하고 있네요. C# 이라는 언어는 이게 윈도 환경으로 제한돼 있어서 보편화되는데 좀 한계가 있긴 하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기 윈도 환경, 그러니까 리눅스 환경이나 다른 하드웨어 환경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C#은 그래픽스 관련된 부분, GUI 관련된 부분에서 훨씬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서 윈도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C# 등장하게 된 계기는 C++, Java, Delphi, Visual Basic 등 GUI, User Interface 관련된 그래픽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해 왔는데 이걸 통합할 필요성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GUI 부분을 뭐 C++이나 C++의 그래픽스 부분을 보완해서 하기도 하고 뭐 Java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델파이나 비주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같은 요 영역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영역에 프로그래밍을 다른 언어들을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합하자 라는 그런 목적으로 탄생한 언어죠. 또 이제 엑셀, ST 글쎄 저는 저쪽 연구를 별로 잘안 하고 있어서 하여튼 XML 관련된 코딩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은 엑셀, ST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엑셀, ST는 다른 형태의 마크업 언어로 변환하는 XML 문서를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JSP는 자바 서버 페이지 요즘 웹 환경에서 서버를 운영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그 서버에서 운영되는 홈쇼핑이라든지 온라인 거기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JSP를 사용하게 됐죠. 이제 여기까지는 2000년대까지 각 시기별로 탄생했던 언어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향후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죠. 특히 가장 최근 언어인 4세대 언어가 SQL이라든지 보고서 작성하는 뭔가 명확한 명세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뭔가를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 애가의 특징을 갖는다고 했었는데요. 그 4세대 언어의 특징은 그 소프트웨어가 위기, 소프트웨어 위기란 얘기를 참 오래전부터 해왔었네요, 이제. 그래서 주로 그 4세대 언어들은 그 SQL도 그렇고, Rapid Generation도 그렇고, DBMS랑 관련이 많아요. DBMS에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한정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이런 프로그래밍을 매번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직접 하기가 번거롭다는 거죠.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주소록 관리를 한다면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주소는 필요 없고 그래서 그런 간략한 또 이제 조금 복잡해진다면 조건에 따라서 성별이 뭐 남인 경우에만 출력한다든지 조건 이런 것들을 주어서 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럴 일들이 매우 많을 때 직접 코딩하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필요한 것들만 명령 정리해서 명세를 써주면 코딩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명세 언어라고 했는데요. 명세는 79년도에 위너그라드라고 하는 학자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를 했네요. 고급 언어는 기계어 코드의 복잡함하고 난해하는 것을 탈피할 수 있게 하는데, 그래서 이젠 알고리즘의 세부적인 명세로부터 떠나서 작성 패키지 계획 등 조금 더 규모가 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프로그래밍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직접 세세한 것을 소프트 개발자가 다 처리하는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뭔가 큰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해주는 소팅 프로그램을 직접 정수 int i j 선언하고 for i는 0부터 저쪽 for j는 어떻게 이렇게 할 거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팅하는 대상 정수 배열이고 그 관련된 것들 몇 가지 얘기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소팅 프로그램을 작성해주는 그게 이제 선언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발전되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것은 일단 몇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작성해야 될 소프트웨어 크기가 너무 커요. 요즘 밤새워서 코딩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게임 프로그램이 전체 하나이면서도 매우 라인 수가 많아지니까요. 뭐 몇십만 라인이 아니라 몇백만 라인의 코드를 누군가가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경쟁 회사보다 더 빨리 출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분량의 많은 라인 수의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라는 작성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관점은 이 소프트웨어에서 뭔가 수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버그가 있을 때 버그를 수정하는 문제예요. 메인티넌스, 유지보수, 디버깅 문제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라인 수가 많아질수록 디버깅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 어디가 버그가 있지? 버그 찾아가는 위치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코드의 재사용이에요. 매우 많은 분량의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려고 해. 게임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 말고 새로운 게임을 기획을 해서 게임 프로그램을 이것도 이제 몇백만 라인짜리를 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전 게임에 작성했던 소스의 한 50%는 겹칠 수 있어요. 그러면 50%? 개발 비용의 50%를 절감할 수 있고 개발 시간의 50%를 세이브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 작성했던 소스를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문제. 뭐 이식성 문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려면 그러면 작성하는 언어가 고급 언어가 달라진다면 그러면 개발 기간을 줄일 수도 있고 디버깅이 편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저희 이 과목에서는 언어의 관점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적 요구사항에 따라서 새로 탄생하는 언어는 어떤 기능을 가진 그런 언어로 설계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시대에는 그동안 40년대부터 거의 한 60년 이상을 고급 언어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전혀 색다른 언어가 탄생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프 프롤로그 객체지향 언어만 해도 색다른 언어가 탄생했었는데 지금 시대에 그러기는 매우 쉽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언어의 출현보다는 기존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된 언어로 발전시키는 이러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으니까 관련된 뭐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야, 뭐 C 언어 정도면 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이 발생했으니까 인터넷, 웹, 또 이제 스마트폰의 앱 새로운 환경이 발생했으면 어쩔 수 없이 기존 언어로 프로그래밍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언어가 탄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새로운 환경이 또 나타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언어는 탄생할 필요 없다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예상을 깨고 나온 게 아까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고, 스칼라, 스위프트 이런 언어들이 새로 탄생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그 언어들에 대해서 약간 간략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 부분은 뭐냐면 코딩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디버깅하기 편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데 요즘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전 기존 언어들도 클라우드 컴퓨팅 분산 처리 기능이 있긴 해요. 근데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아까 파이썬 얘기했었나요? 파이썬이 등장하면서 저는 그 전까지 다른 언어들 뭐 파이썬의 전신이 펄이거든요. 펄 전에 스크립트 언어들이 있었고요. 그런 펄 등의 다른 스크립트 언어를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꼭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었는데 파이썬이 이런 언어다라고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이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파이썬 써보면 너무 편한 게 많아요. 근데 파이썬 없어도 CC++ 자바를 이용해서 다할수 있어요. 다할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이 어쩌면 반으로 줄 수도 있고요. 매우 편한 기능이 많아서 그러면 여기 우리 언어 발전방에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파이썬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쉽게 개발을 하고 디버깅 안 해도 되고 많은 개발자들이 편하게 할수 있다면 그런 언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C 언어 대신에 고 언어를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자바 대신에 스칼라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거 비슷하게 아이폰 개발 언어로 오브젝티브 C 대신에 스위프트를 사용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2장 내용이었네요.